시장의 큰손인 연기금들이 삼성증권에 주식 매매 주문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금감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례적으로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유령 주식 사태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삼성증권.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이 기간 주가가 10% 넘게 빠졌습니다. 금융당국 현장 검사는 내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정. 당분간 투자 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적어도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대형 IB. 초대형 IB 인가가 계속 지연되면 대형 증권사 간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수수료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도 발생했습니다. 연기금들이 하나둘 삼성증권에 주식 매매 주문을 넣지 않기로 한 겁니다. 국민연금에 이어 삼성증권 거래증권사 배제 행렬에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도 동참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당장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그만큼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탁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돈을 맡기는 위탁운용사에도 삼성증권을 거래증권사에서 빼라고 하는 연기금과 공제회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